그리고 햇반 애들 사온 거 있잖아. 햇반 그거 먹었어. 햇반 먹고. 아니 용량이 없어서 그래. 나 근데 저기 그 지들끼리 무슨 술 그런 거 거먹는다고 맨날 다 태워 먹긴 하지. 이동장은 식품이 좋아. 근데 먹방이라고 촬영을 하긴 했는데 내가 다시 봐도 아 이 먹방은 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적심히 촬영을 해놨는데 어제도 아 내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 그런데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추워서 얼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옷을 벗어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왜 그런지 몰라. 몇 명이서 모였어? 먹방 좀 올려주세요. 다 그런 거 약간 여자들이 갔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내 말이 어제도 축가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술 좋다고 그러고 나도 여름 술 안 마시니까 환타가 사와서 환타 사이다 해서 환타 사이다 마시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술도 훨씬 잘 먹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김진용 사장이 무슨 어서 그 무슨 해 배달시킨 거 나와서 나중에 그거 좀 먹어. 그건 방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지금 뭐 농어 왠지 뭐 무슨 왠지 뭐 이런 거 좀 한 그런 나온 방으로 아유 웬일이냐고요. 오히려 방에 들어와서 좀 제대로 먹었네. 거기서 맥주 한 캔 마시고 바깥에서 그냥 한 타문 마시라고. 요새 겨울에 방어 나오고 방어 오히려 그 막 먹고 먹을 때 옆에 테이블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두 개를 꽤 많이 주더라고. 두 개 이런 것들은 뭐 좀 먹고 있어서 그거 한두 점 먹었나 그래. 근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막 그 알지 뭐 숯불에다가 뭐 이렇게 구우니까 이게 잘 익은 건지 말하지 좀 두 개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제 먹을 좀 들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도 어느 시점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못 먹어. 괜히 잘못 먹고 큰일 나. 그러니까 말이야. 잘 익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고만 먹으면 이렇게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돈이가 누가 막 뭐 익히고 이러긴 하는데 먹어도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거 먹어야 돼? 말하네. 그래서 일단 먹어야 돼. 상돈이네 이사 간다고 하면 이사 갔대? 그럼, 아니 아직 있잖아. 작년에 상돈이
상추가 아니구나. 상철이었나? 상철이네. 상철이네. 상철이 이걸 못 왔으니까 참 좋고. 매운맛, 순한맛 같이. 상돈이가 식장에 주는 친구지? 상돈이가 용평 스키장에 주는 친구지? 상돈이는 식당은 이사급 정도만 저는 잘 됐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대기업 안 가고 그런 중견기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는 거야. 아, 국물 먹어. 끝났다. 그만하고 국물 먹어.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가 아니라 국물 좀 먹어. 국물이 어. 시원해? 네. 아, 그거 말고요. 국물은 먹네? 끝났는데. 그러니까 막 다 맛있어 보이네. 그냥 봐도 맛있는데 국물. 와, 국물이 끝내줘요. 정말 오리지널. 아, 온갖 해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니까요. 온갖 해물들이. 완전히 우려낸 물이 우려낸 물. 국물만 끝나서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